Excuse me.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어디로 나가야 돼요? 호텔. 오사카. 오사카 남. 미나. 오토마치. 3플로어? 네, 내려가? 네. 아, 오케이. Okay. 미왕. 미왕? 미왕 치카. 미왕 치카. 내려가라는데? 오케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내려가라는데? B1. Okay. 목마르다. 가방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가지고 가야겠다. 군등이 다 나오겠다. 바지가 지금 너무 내려가 있어가지고. 편의점 가볼까? 편의점? 바지 좀 세게 빵 묶고 가야 될 것 같아. 편의점. 주머니 약간 내가 빼놨는데. 천에. 요게 10,000원이에요. 언니 좋아. 도코 데스까? 도코 데스 메이치. 저만 찍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혹시 모르니까. 와, 시원한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다이소다. 목말라. 저게 편의점 같은데 여러분들? 일본 편의점? 저기 있다, 편의점. 와, 여기 진짜 잘 돼 있다. 170엔이면은 1,700원이잖아. 포카리 왜 이렇게 비싸? 미친 거 아니야? 와, 돌았다. 이거 녹차, 이거 레몬 녹차 아님? 이거 원 플러스 원이야? 원 플러스 원이라고 이렇게 놓은 건가? 1,600원. 미친, 개같이 비싸네. 차라리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마실 거를 좀 사갑시다. 아, 넘버원이야? 아, 그래. 가장 잘 팔린다는 얘기지? 베스트셀러란 얘기.
여기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Japan Tax Free Shop. 아, 면세점. 면세. 아사히 맥주 뭐 이런 거 있네. 어, 산토리 있다. 산토리. 산토리 나 이거 사가야 되겠다. 이따가. 산토리 이거 저 하이볼 먹을 때 쓰는 거잖아. 하이볼 먹을 때. 아가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엄격자를 이을 역대급 조리 돌림감 기대가 돼요. 아니 근데 전자녀가 왜 나한테 안 뜨냐? 됐다. 됐어. 전자녀 이제 뜨게 했어요. 주류 코너인가? 오, 전부 다 마실 거를 파는 것 같은데요? 와, 뭐야 이게? 미쳤다. 손떨방이 지금 약간 고장 났나 봐. 우와. 오, 이거 호텔에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물 있으려나? 98원이면은 980원? 물 싸네. 산토리 물. 요거 좀 사가야겠다. 그치? 물 사가자. 어차피 바로 앞이라 그랬는데. 어? 녹차가 있네? 녹차를 마시자 차라리. 바구니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 바구니를 영어, 그 일본어로 뭐라 그래요? 써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바스켓도. 오케이. 바스켓도. 바스켓도. 요거가, 녹차가, 뭐가 녹차. 아까 넘버원이라고 했던 애가 얘 같은데? 녹차 먹는 거 좋지. 와, 이렇게 녹차를 1.5리터로 파는구나. 신기해. 이거는 밀크티 아님? 밑에 있는 거? 맞지? 우와, 신라면. 신라면 1080원. 이거 1080원. 신라면. 작은 컵. 큰 컵은 신라면 볶음면. 신볶음면이 1980원. 되게 비싸네. 라면이 확실히 우리나라 싸구만. 아, 금액표 밑에 걸 봐야 돼? 세금 묶기 때문에 금액표 밑에 거 봐야 합니다. 아. 야, 파는 거 되게 다양하다. 완전 식료품 코너처럼 되어 있네. 맥주는 이따가 저 거리에서 먹는 걸로 하고, 일단 물이랑 당장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녹차? 우와, 이게 뭐야? 레모네이드야? 레모네이드, 와, 이거 못 참지. 레모네이드 좋다. 복숭아물이다. 요거 일본어는 무조건 이거 뒤지게 먹는다는데. 복숭아물 먹어줘야지. 복숭아물. 가자. 복숭아물 아다 뗀다. 아니, 수분 섭취를 계속 해줘야 돼. 이렇게 할까요? 만 원이면 다 되겠죠? 아, 필요해요. 예, 예, take it. 오케이, 오케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일단은 숙소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숙소로 향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밖에 나가서 물을 좀 마십시다. 별로 안 더워요. 생각보다 별로 덥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일단 가방을 놔두고 복숭아물. 솔직히 옆에 택시 타고 싶긴 한데 에바 택시 타고 안 움직이기로 했잖아. 편한 여행? 그렇게 편하게 여행 올 거였으면은 일본 안 왔지. 맞잖아. 맛있다 이거. 아, 맛있네. 그냥 복숭아 향이 많이 나네. 그 레모네이드, 그냥 전형적인 레모네이드 맛? 이게 이제 그 녹차물이죠? 궁금하네 이거. 어, 좋다. 어, 스바라시. 스바라시 데스. 숙소 가자. 숙소 갔다가 어디 갈지 보자. 일단 충전시킬 거 좀 충전시키고. 오마이. 호텔 아라시 호텔. 그 구글 맵을 보라고? 구글 맵? 구글 지도? 호텔 이름이 아라시래. 아라시. 구글 지도. 구글 지도 불찾기. 오케이. 구글 지도를 어떻게 켤까? 구글 지도. 이게 구글 지도네. 동의. 고밤. 지금 내 위치 오사카시. 여기 오사카시. 오사카시고
여기가 지금 내 위치. JR 남바. 남바. 오케이. 남바. 아라시. 아라시 호텔. 아라시 호텔. 아라시 호텔 남바. 여기 있다. 누르고 경로. 6분 걸리네? 1.1km? 어 씨발. 실화야? 1.1km인데? 어. 건물을 저기로 나가는 게 더 빠르겠네. 봐봐.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가 차라리 건물 이쪽으로 나가는 게 나은 것 같아. 어, 그러면은 훨씬 절약되겠지? 어, 근데 이거 도보로 가면 되잖아. 아, 도보로 할 수 있네, 도보로. 오케이. 도보. 우회전입니다. 아니, 야, 왜? 도보. 이거 걸음 6분 돼 있는 거 이거 맞지? 시작. 우회전입니다. 아. 오케이. 쇼핑몰로 들어가서 나가라고 하네. 맞네. 어, 그 말이 맞네. 쇼핑몰로 들어가서 나가건 아니면은 일루에서 그냥 나가건. 근데 쇼핑몰로 들어가는 것보다 밖으로 해서 나가지 뭐. 중간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일단 가봅시다. 네. 호텔은 하루 숙박에 7만원으로 잡았어요. 2박 3일로. 아라시 호텔이고, 오늘은 날씨가 좀 어둡긴 한, 좀 칙칙하긴 한데, 알바노. 어, 왜냐? 내일은 날씨가 좋대. 내일이랑 내일 모레랑 4일 내내 햇볕 쨍쨍하게 뜬대. 오늘까지만, 그런다는 거지. 풀이다는 거지. 오케이? 갑시다. 따뜻하지도 않고 그냥 딱 인천 날씨? 인천 날씨 같은 느낌? 그렇게 덥지 않네요. 생각보다. 예. 네. 그렇게 습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막 걱정한 거에 비해서 나쁘지가 않았어. 생각보다 그냥 차라리 쇼핑몰 안쪽으로 해서. 10개 감사합니다. 호텔 가면 작성할 거 있는데 직원분이 에이고라고 하면 그게 영어예요. 아, 에이고라고 하면 그게 영어라고? 알겠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AV가 뭐야? AV가 뭔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에 지금 길이 있어. 내 머릿속에. 여긴 지금 남바역입니다. 남바역. 여기 가구 판매점이 있네. 프랑스 베드 since 1949.
남바역 출구가 보이네. 여기가 좀 더 정문 같은 느낌. 자동문 좋구요. 호텔 몬테리. 호텔 몬테리. 어, 비 온다. 비 한 방울씩 온다. 이렇게만 가면 돼요. 족밥이죠, 가는 거. 비가 오긴 하는데 갑시다. 어? 여기서 뭐 하노 다들? 춤추나 봐. 거울 보고 춤추네. 틱톡커야? 쟤다 틱톡커들이구나. 거울 보고 열심히 춤추네. 저런 광경 쉽지 않은데. 춤 많이 추이소. 와, 일본 택시 개 이쁘다. 옛날 감성인데? 되게 올드카 느낌? 일본 택시. 옷 잘 입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옷을 다들 멋지게 입네. 호텔 카나데. 앞에 분 한국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버스 타러 오신 일본 시민? 빠르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가시네요. 자, 남바역이랑 1분 거리라 그랬는데 겁나게 가깝네. 오사카 공항을 통해서 남바역으로 왔어요. 남바데스. 짐 갖다 놓고 첫 끼 먹으러 가죠. 되게 설레네. 여기는 약간 선술집 그런 데인가? 뭐 읽을 수가 없으니 뭐. 자, 이제 여기서 한번 길을 한번 볼까요? 길을 건너서 저기가 호텔인가 본데? 아라스이? 어, 저기있네 아라스이. 어우, fucking 아라스이. 찾았다, 아라스이. 차들이 엠블럼이 다들 특이하다. 엠블럼이 뭐 스즈키, 니산 뭐 이런 거 있네. 냉모밀이 또 일본에서 먹으면 또 다른가 보네. 아, 무거워. 자, 왔습니다. 호텔 아라스이.
큰형 알았어. 도착해서 내가 할게. 야, 어딜 가나 이렇게 잘돼 있구나. 이런 거 되게 좋다.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와타시와 윤태훈 데스. 예. 오케이. 마이 매니저 네임. 오케이. English? 네. Yeah. My name. Passport number? Green Passport. Oh, sorry. Okay. Passport number? Yeah.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비는 너무 오네가 이시마스. 오케이 오케이. 1 o'clock p.m. 오케이. 연박 주문쓰는거 1 p.m. 1 p.m. 1시에 청소해준단 얘기야. 맞지? 1시에 청소하니까 1시에 그 이거 걸어놓으면은 그 청소 그거 뭐 문고리에다 걸어놓으면은 된다. 그 말이야. 아이 척하면 척이지. 아 물 물. 오 마이 갓. 오케이. 오 마이 갓. 하월에프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 눈물 난다. 키우 여리여리 소가 나이나. 여리여리 쇼가 나이나. 버크도 노르크즈 노이치 리크즈오코. 이현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땡큐. 207 룸 I got him. 207. Okay. Here is 207 room. Oh, good. Fucking good. Two zero seven. Okay. Key card.
어? Oh, good. Fucking very good. 마이 갓. 야, 침대에 두 개야, 랄프야. 침대 하나짜리다. 좀 방을 좀 넓게 하지. 이게 뭐냐? 일본 화장실이야? 야, 이게 짜치네. 어, 존나 좁다. 개 좁네. 파워레프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술집에서 아직 담배 필 수 있습니다. 오, 감성 있네. 낭만 있구만. 에어컨부터 틉시다. 에어컨 트는 게 LED. 이거는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이게 또 틀고 온도 최대에 낮고 냉방 온도. 냉방이 뭐지? 이게 지금 냉방 맞나? 이거 냉방이야 아니면 제습이야? 보여줄게. 왼쪽에 1, 2, 3, 4 중에 뭘로 해야 돼? 냉방 맞아 이게? 두 번째 게? 일본 뭐 아닌데 난 이 정도 좋은데? 굳이 넓은 데 쓸 필요가 있나? 다 돈인데. 그리고 두 명, 세 명이서 올 거면 솔직히 나같이 여행 오지 않겠어? 히타치 꺼네? 히타치 공기청정기 같은데? 틀어줄게, 바로 틀어줄게. 어떻게 드는 거야? 에이 씨발 고장났네. 안 되네. 넘어가 넘어가. 아우 더워 씨. 매니저 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내일, 아 내일 모레 남바역에서 오사카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티켓 미리 뽑아놨어요. 잊어먹지 않도록. 남바가 아니라 난바. 난바. 자, 폰 충전 좀 하고 가지고 오트에프 채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첫바다로 뭐 먹을 거야? 야무진 거 먹어줘 제발. 어 그럴라고 걱정하지 마. 와 덥다 씨발. 덥긴 더워. 근데 괜찮아. 하루 종일 돌아다녀 줄게. 라멘은 좀 그렇다. 난 솔직히 라멘이 맛있어 봤자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짜고 달고 그런 느낌이 좀 일본 음식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해산물 먹지? 우니 같은 거. 호트에프 농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녁에 야키토리나 소고기에 나마비루 한 잔 어떠심? 형님 그거 링크 좀 주세요. 제가 여기 아라시 호텔이에요. 형님이 말해준 그거 저녁에 맥주에다가 한 잔 싹 때리고 싶네요. 메구리 기모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시이빠 눈물 난다. 우리 태훈이 맨날 랄브가 챙겨주고 남이 해줬는데 일본 와서 혼자 헤쳐가는 거 보니 어른 다 됐네. 감동 실화다. 아이 뭐 뭐가 이렇게 빡세다고. 빡센 거 하나도 없어. 못할 거 없어. 호트에프 채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사카는 오코노미야끼 꼭 먹어야 된대. 기억 기억. 오코노미야끼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오코노미야끼 자체가 많이 먹어봤는데 아 그래 뭐 일본에서 먹으면 더 맛있겠지. 근데 싫어. 싫은 건 싫은 거야. 난 여기서 밀가루 먹고 싶지 않아. 본연의 어떤 그
제조의 맛을 느껴지는 걸로.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날 먹어. 아이, 뭘 우동이야. 기왕 왔으면은 맛난 거 먹어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짐을 풀어야지. 아이고. 규카츠. 규카츠가 규동 뭐 그런 거 아니야? 냄새 1도 안 나. 아직은 새 신발. 나 이렇게 숙소 오면 숙소를 좀 정리하고 싶어. 그래도 이틀 동안 있을 건데 나만의 공간 아니겠음? 근데 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 오늘 침대 두 개인 게 좀 짜증나네. 침대 두 개인 게 좀 짜증나. 왜 침대 두 개짜리로 했지? 침대 하나짜리로 그냥 좀 넓은 걸로 하면 되지 않아? 오히려 뭐 외롭지 않나? 한 명 데리고 오라고? 그럼 뭐라 그래야 되는데? 한 명을 데리고 와? 어떻게 데리고 오지? 선글라스 잊어먹었나? 씨발? 선글라스 잊어먹었나 보다. 오면서 떨궜나 봐. 씨발. 에이, 선글라스 잊어먹었나 보다. 에이씨, 이걸. 괜찮아. 얼마 안 해. 비싼 선글라스도 아니고. 아니, 선글라스 여기다 걸어놨단 말이야. 여기다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잊어먹었어. 자, 일단 일본에 왔으면은 돼지코가 중요하다 그랬어. 돼지코. 돼지코를 꽂아서 핸드폰을 충전해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 요거 돼지코. 요거 이렇게 하면은 고속 충전 되겠지? 초고속 충전. 지금 내 거 배터리 5%야. 충전 시켜야 돼. 돼지코가 어딨지? 여기 있네. 침대 맡에. 바로 꽂아줄게. 어댑터부터 포크 꼽으라고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꼽으면 되지 뭘. 카페에 여행 요리 탭에 지도 링크랑 안내 올려두겠습니다.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녁에 거의 꼭 갈게요. 왜 이렇게 헐렁하냐? 존나 헐렁하네. 돼지코가 헐렁해. 이게 딱 꼽히 나오네. 이렇게 돼 있어. 다른 데 꽂아도 이래. 충전만 잘 되면 됐지 뭐. 안 그런가? 손 꼽히는 게 영 시원찮네. 와, 초고속 바로 된다. 좋아, 좋아. 굿. 이거 괜찮지 않아? 파나소닉 거? 요거 꼽는 거 어때? 요거 괜찮아요? 파나소닉 1500. 1500 뭐라고 써진 거야? 나 일본어를 못 읽겠어. 1500? 이거 괜찮나? 여기다 써도 되겠지? 오케이. 안 보이냐? 그러니까 파나소닉 1500 뭐라고 적혀 있잖아.
파나소닉 1500 1500 암페어? 1500 아니죠? 암페어가 아니지. 1500 와트까지 지원이 된다 라는 거 아닐까? 1500 볼트? 내가 지금 220 볼트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오케이. 해보자. 그러면은 요거를 꽂아가지고 꽂으면 되겠다.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돼지코인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꽂을 수 있어. 요렇게. 역시 일본 이런 거 잘 만든 거. 앱소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님 악보가 진양철회장 닮았어요. 해놓고 여기다가 진소른따 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형님 좋았어. 한번 해주십시오. 충전이 초고속 잘 되네요. 오케이, 초고속 충전 시켜놓고 돼지코 하나 더 해서 방송용 폰을 좀 충전합시다. 한 30분 뒤에 나갈게요. 어디 갈지 보고. 이렇게 돼지코 싹 꼽아갖고 위에다가 물 지금 두 병 때렸는데요? 물 아까 저 벌써 1리터 마셨어. 물 아까 그 복숭아 물 하나 먹고 그러고 나서 여기 호텔에 있는 이 생수 먹고 1리터 때렸는데 벌써? 아니 수분 보충 계속 해줘야 돼. 나 같은 돼지들은 흘리는 게 많으니까. 여기 갔다 오면 살 존나 빠지겠다. 예비신 부보통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행님 잠깐 들렀다 갑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보통이가 고맙다. 보통이 고마워요. 형 일본에 잘 있다가 1박 3일 잘 보내고 그러고 갈게. 돌아갈게. 고마워 보통아. 방에 들어오니까 좀 살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이빨 닦는 거랑 선크림도 가져와. 선크림 다 지워졌을라나? 크림을 조금 더 바르자. 머리도 잘라야 돼. 근데 난 너무 바빠서 머리 자를 시간이 없었어. 행운이입니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숙소에서 흡연 가능해? 아니 노스모크라고 돼 있는데? 노스모크래 노스모크. 매니저 위임할게. 그 랄프는 언제든지 지금 연락할 그때 나한테 연락을 바로 전화해줘. 나도 그거 해놓고 있을게. 그 벨 소리로 해놓고 있을 테니까. 알겠지?
전화 왔다. 어, 말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식당 정보 제가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식당 정보? 메뉴 뭐 먹을지 시청자들이랑 같이 정해놓고 가면 될 듯? 네네, 일단은 그 우니 항목만 보내놨고 나머지는 또 알아봐 드릴게요. 야, 우니를 먹을 수 있다고 진짜로? 예예, 4분 거리라는데요, 걸어서. 우니를 어떻게 파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어시장? 제가 사진 드렸어요, 사진 드렸어요 형님한테. 아, 진짜로? 네. 존나게 떨리네. 우니 얼마야? 금액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어, 진짜? 네. 비쌀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랄프야. 네. 어. 네. 우니 먹으러 가자, 여러분, 우니. 우니 요리. 우니를 파는 곳은 무조건 초밥집이겠지? 코트의 코달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오늘 방송 몇 시까지 할 거야? 오늘 뭐 잠방 전까지 해야지. 잠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잠방까지 해도 상관없어. 근데 나는 좀 술 취해서 올 거야, 여기 숙소에. 여기 부근에 보니까 약간 그 강이 하나 흐르고 또 거기 부근에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뭐라 그래 그거? 강 부근에 있는 술 마시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그거 보고 뭐라 그래? 그 강가에 있는 포장마차? 이자카야 같은 느낌? 이자카야 노상이 막 이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라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난바역이라는데, 난바가 오사카에 있는 난바가 오사카의 딱 그 중심지인가? 뭐 알아야지. 아우 씨발, 아무것도 모르니까. 버스에서 방송해도 상관없을 것 같던데? 아까 버스에서 방송하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하던데? 선글라스 지나간 거 존나 짜증난다 생각했어요. 오면서 내가 흘리지 않았을려나? 응, 아니야. 지갑 그리고 패스워드. 99만원. 유심 마스크. 싼데. 내가 알기로는 요거 뜯어갖고 따로 조그맣게 가방 들고 다니고 메고 다닐 수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 있다. 될 것 같은데? 짐이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방을, 탈부착 가능한 요 가방을 여기다가 다 가지고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 유심 그리고 동전지갑. 동전이 뭐 있는데 이게 지금 아울렛에서 산 가방. 안 갖고 왔어. 100엔이네, 100엔. 요게 1000원이라는 거잖아. 100엔, 200엔. 300엔. 400엔.
400엔. 400엔? 이거는 해티언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까 버스영수 좀 잘 챙기세요.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실라. 아, 걱정하지 마세요. 버스영수 형이 버스 표예요. 이거는 30원. 가장 낮은 화폐단위. 40원. 40엔. 그리고 요게 이제 100, 이게 이제 100원이네, 100원. 300원. 그리고 500원. 여기 500원. 그러면은 총 450엔도 있으니까 484엔. 484엔. 그러면은 4840원이란 얘기네. 4840원. 나한테 지금 4840원이 있어. 4840원. 그러면 저 물 세 통 저거 해가지고 거의 5천 몇백 원이었단 얘기네. 그렇게 물가가 싸진 않다. 아니지, 음료수니까 꽤나 저렴한 편이네. 4840엔. 4840엔. 동전 지갑에다가 싹 넣어놓고 카드는 여기 있어. 그리고 요게 이제 99만원. 99만엔. 아니, 99,000엔. 99,000엔. 다 가지고 가자. 그리고 유심 넣어놓고 패스포드 항상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패스포드 넣고 쌈배. 쌈배는 밑주머니에다가. 쌈배 윗주머니에 넣고 라이터 넣고 혹시 몰라서 마스크 넣고 빨리 나가고 싶다. 우산도 하나 살까 생각 중이야 지금. 우산도 안 갖고 왔어 생각해보니까. 너무 덤벙대. 선글라스 근데 오면서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왠지 아까 음료수 막 이렇게 꽂다가 밑에 내려가서 한번 물어볼게. Where is my sunglass? 혹시 봤냐고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본어로 뭐 좀 저 팝하고 켜갖고 얘기하면 될 듯? Answer me! Where is my sunglass? Answer! 88퍼. 정확하게 50분에 떠나도록 합시다. Answer. 대답. 일단 썰을 풀게. 아까 무슨 일 있었냐. 다 좋았어. 준비 존나 철저하게 해가지고 딱딱딱딱 다 맞춰서 들어갔어. 소화물까지 싹 다 하고 그러고 잘 타서 그 안에서 영화까지 봤어. 확실히 해외로 가는 게 일본이 됐건 어디가 됐건 아시아나항공은 정말 최고다. 자리도 넓은 편에다가 앞에 헤드셋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헤드셋으로 팔걸이에다 꽂아갖고 이렇게 하고 리모컨 같은 게 있어 앞에 눌러가지고 꺼내갖고 그걸로 게임도 할수 있었고 테트리스 했었고 영화도 봤어 영화도 최신 영화 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블랙 아담 네어 그거 보다가 기내식이 나오더라고 기내식이 뭐 돈가스랑 밥이랑 이렇게 간장 살짝 코트리링님 간장밥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지금 일본 더워? 일도 안 더워 일도 안 더워 아무튼 그래서 기내식 먹고 진짜 기분 좋게 내렸지 내려가지고 이제 아까 랄프가 하라고 했던 그대로 해야겠다 하는데 막히는 거야 입국 이제 수속을 밟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땡땡 재팬 뭐 그걸로 해가지고 QR코드 같은 게 있더라고 나는 그게 내 탑승권 QR코드 찍는 건줄 알고 탑승권도 하는데 그때부터 인터넷이 먹통이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일단 1차적으로 멘탈이 나가갖고 안 돼갖고 인터넷 스피드 베리 로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좀 기다리라고 옆에서 그래가지고 뭘 하더라고 컴퓨터로 작업하다가 준비됐냐고 아직도 안 뜬다고 하니까는 하더니 종이에다가 이름 종이에다가 요거를 썼어 요거를 개인정보가 없으니까 보여줄게 외국인 입국 기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종이를 주면서 써야 되는 게 영어로 윤태훈 써야 되고 871010 쓰고 관광으로 왔다 도착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강제 태거 이력 있나요? 아니요 유죄 판결 유무 있나요? 아니요 규제 약물 총포 독업류 화약 가지고 있으세요? 아니요 No, no, no 체크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기입을 하지 않은 공간에 보니까 이건 몰랐어 정보를 그래서 도착 항공기 명, 그걸 쓰래. 그러니까 내가 온게 OZZ112였어. 그래서 항공기 명, 항공기 그 번호 써야 되고, 그 밑에 일본에 얼마나 있을 거냐. 3일 있을 거다. 그 3 days 쓰고, 그러니까 빠꾸 한번 당했어. 여기 네가 묵을 곳이랑, 항공기랑 적어야 된다. 오케이, 알겠어. 갔어. 갔는데 또 밑에 기입 안한 곳이 있었어. 그게 뭐였냐? 네가 갈곳 그리고 호텔 번호 주소 존나 어렵더라고. 씨벌. 뭐냐면은 영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 모토마치 나니와 월드 오사카 556-0016 이거를 써야 돼. 씨벌. 랄프랑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냥 이건 뭐 전화세를 뭐 KT 전화세를 더 내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그나마 얘가 이심이 되는 애야. 홀드4가 이심 뽑았 뭐 유심 뽑았다가 꼽았다 이 개질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냥 KT 활성화 딱 시키자마자 전화가 되는 거야. 전화 딱 해가지고 야 이거 좀 써봐. 이거 뭐야? 이거 빨리 어떻게 하냐? 하 미치겠다. 씨발, 씨발 존나 알바등. 씨발 세 번째 빠꾸 당했어. 동호수 이런 거 연락처 다 기입해야 돼. 씨발 내 PC 카톡으로라고도 들어가서 QR코드 나는 QR코드 랄프한테 달라고 했던 게내 비행기 그건 줄 알았어. 근데 그걸 해도 안 됐었을 거야. 결국은 둘다 몰랐던 거야. 죽을 것 같아. 빨리 영어로 기입해야 돼. 빨리 씨발 씨발 아시아나 인증하라고 소리 존나 지르고 그래서 잠시만요 해가지고 이걸 모토마찌 나니와 와드 오사카 556-0016 쓰고 갖다 제출했어. 너가 묵을 호텔 번호 다 쓰라고 다시 돌아가. 그 줄이 씨발 진짜 씨발 그 줄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 와 씨발 그거 기다리는데 죽는 줄 알았어. 계속 빠꾸 당하는데
세 번을 빠꾸 당하니까는 나 그래도 일찍 맨 앞줄에 있었어. 빨리 내려갔고. 비행기에 존나 빠르게 딱딱 꺼내갖고 내 가방 메고 앞으로 가가지고 맨 처음으로 내렸어. 근데 사람들 다 가고 그러고 거의 맨 마지막쯤에 빠꾸를 그걸 세 번 당하니까 롯데월드 약간 그 아틀란티스 두 번 줄 선 거 느낌? 토요일 날? 그 느낌이었어. 세 번을 빠꾸 당하니까 미치겠네. 그래서 와, 또 갔어. 다 적었어. 호텔 이름이 여기 아라시 호텔, 그리고 아라시 호텔 번호 싹 다 썼어. 싹 다 써갖고 냈어. 그래서 오케이 하더니 맨 밑에 서명하라고. 그래서 거기 서명하고 빠져나갔어. 와, 살았다 랄프야, 드디어 빠져나왔다. 이제 리무진 버스만 타면 되겠다 했는데 이 씨발 또 뭐 나갈라 그러니까 뭘 존나 적으래. 개 같은 거 뭐야 이거. 그래서 뭐 일본어로 어떤 아줌마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에에에 하다가 Are you Korean? 아, Are you, 아니 맞냐, 맨 처음에 Are you 그 중국, Are you 중국인? No, no, I'm Korean. 그래서 아, Korean. Wait. 하더니 이거 종이 갖다가 이걸 준 거야. 근데 이게 나라마다 종이 적는 게 다 달라. 어, Are you China? 아, 그랬어. 그러니까 China, no, no, China. No, China. I'm Korean. Okay. 그래서 이걸 주고 적고 저기로 나가라고 막 몸 제스처를 했어. 일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영어 못해. 그래가지고 요거를 탑승기 편명, 입국 일자, 성명, 현 주소, 국적, 생년월일, 여권 번호, 동반 가족, 다음 물품 가지고 있습니까? 100만엔 상당하는 초과금, 초과하는 현금, 유가증권 혹은 1kg 초과하는 귀금속 등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담배는 담배 권련형입니까? 전자입니까? 역권령형입니까? 몇 개 피 가지고 있습니까? 몇 그램 가지고 있습니까? 야, 이 씨발! 근데 옆에 있는 건 안 적어도 돼. 담배 얼마나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작성해갖고 냈지. 요걸 또 랄프랑 통화 하나하나 저 영어 그 저 스펠링 하나하나 되면서 딱 나갔어. 아 씨발 리무진 버스 어디서 타니? 밖에 나가서 가면 된다. 오케이 알겠어 해가지고 이제 QR 딱 찍은 거. 이건 진짜 편하더라. QR 찍는 거 이건 개편했어 정말. 이 리무진 버스 QR 찍는 건 정말 쉬웠어. 요거. QR. 그냥, 뭐, 이렇게 기계에다가 그냥 갖다 탁 대니까 바로 알아 종이가 나와. 가는 거, 편도, 왕복 다 끊어갖고 갖다 주고 거기서 유심 계속 꼈다 뺐다 지랄병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버스 안에서 방송 켰다가 또 끄고 유심 또 작동 안 되고. 와, 진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 865km를 왔는데 솔직히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500몇 km야. 어? 뭐 거제도 여수 이런 데 가면 600km 가까이 되겠지. 무튼 야 진짜 1000km도 안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너지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존나 힘들었었어. 아 씨발 쉽지 않네. 근데 혼자 오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랄프의 판단이 맞았어. 사실 랄프 안 오는 게 더 맞았던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누구랑 같이 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게 좀 낭만 있다. 우니 먹으러 가야지. 숙소가 너무 좋아도 호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카페에 장어덮밥이랑 해산물 이자카야 정보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옵소서. 아 좋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거기가 촬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얘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촬영이 되는지 그걸 얘기를 해야 돼. 다
아닌 디모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수길이 쉽게 돈 버는 게 아니었네 이응지으? 타병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메이드 카페 아니면 촬영 거부 안 하냐고. 아, 그래도 가게들이 다 좁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일단은 자리에 앉기 전에 내가 어차피 딱 봐도 거기도 이제 인터넷 방송이 그나마 좀 흔한 문화라서 가서 이제 얘기는 해야지. 실시간 생방송 중입니다. 저만 찍고 있는데 촬영 허가 가능할까요? 실시간 생방송 중입니다. 저만 찍으려고 합니다. 촬영 가능할까요? 리얼타임で生放送中です。僕だけ撮ろうと思います。撮影できますか? 오케이, 요거를 해놓고. 랄프한테 전화 왔다. 랄프야. 형, 거기 근데 그 운이 지금 5시 오픈이라고 하네요, 형님. 나 5시? 네. 에반데? 거기 촬영되는지는 그 여쭤봐 주신다고 하네요. 현지 사시는 호박 이분께서. 아, 진짜로? 네네. 5시면 좀 개에반데? 네, 다른 먹거리를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구로문 시장이거든요, 거기가? 거기 형 시장통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가서 뭐 구경, 아니 근데 그래도 3시간 구경은 좀 빡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니면 거기 구로문 시장에서 이제 뭐 해산물 같은 거 쪼사 먹으면서. 시장에서 해산물을 쪼사 먹으라고? 예, 아니면 뭐 도통구리 좀 걸으시고 거기 근처에 뭐 맛있어 보이는데 드시거나. 일단은 돌아다니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봐라. 네네. 알겠어. 일단 카페 좀 지금 여러 정보들이 올라왔으니까 그거 네. 다 취합해갖고 나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고. 아, 돼요? 뭔 소리야? 이거 현관, 지금 현관에다 뭐 울리는 소리인데 아무것도 안 뜨는데 이게 소리가 울리네요. 그 화면 나갔더라고. 알겠어. 일단 끊어봐. 네, 안 끊지. 오케이. 동전지갑. 넣고. 짐이 좀 간략해지면 좋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니나? 이 가방은? 뭐야, 어떻게 이렇게. 이러고 들고 다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이 되게 잘 나왔네. 좋다. 변신 가방이네. 요거 세일할 때 샀어요. 내거 캐리어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 엄청 비싼 건데 네이버에서 갑자기 세일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지? 그래서 뭐 여행 갈 일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캐리어도 사고 이 가방도 산 거지. 완전 반값 세일할 때였어. 신선한 남만 신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 형님 덩치도 있으신데 돈 좀 주더라도 비싼 숙소 얻으시지. 같은 값일 때 절반도 안 되는데. 비싼 숙소를 왜 얻어? 같이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 다니는 거지. 현실적인 영역에 여행을 추구해야지. 내가 여기서 뭐 호캉스 즐기겠어? 뭐 하겠어? 밖에 나갔다가 여기 잠만 자는 거야. 여기는 잠만 자는 거야. 어, 좋은 데 가서 뭐해? 맞잖아. 그리고 일단은 일본 가서 민폐인 경우가 이거 핸드폰 충전시켜도 되냐고. 근데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대. 그래서 충전을 하면 안 돼. 어, 뭔 말인지 알지? 그거 민폐래. 우리는 언제든지 뭐 충전시켜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민폐래. 하면 안 되는 짓 이라고 합니다. 카페에 나온 그 집들 취합해갖고 일단은 도톤보리를 가죠. 도톤보리 갔다가 그 시장을 갈게요. 예. 우니 집 촬영 안 된대? 아 진짜? 씨발. 그럼 먹지 마. 매니저도 줄게요. 짜치는 채팅 슬슬 나온다고. 아, 방송하니까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네. 없지 않아 있네. 랄프야, 내가 지금 매니저 준 사람들 있잖아. 전부 다 고정 매니저 좀 넣어놔줘. 윤태훈 점은 누구야? 태원이도 줘야겠다. 김인직 목사 전마도 줘야겠다. 자주 오니까 싹 다 저기 좀 줘. 고정 매니저로. 매니저 지금 된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냅둬도 되고 PM에도 주고, 저기 김인직 전마 왜 안 저 보인다. 됐어. 이 정도면은 진짜 뭐 없겠지? 이 정도면 깔끔하지? 이 정도면 충분하고. 자, 진짜 제대로 떠나보자. 보조 배터리 챙겼고. 와, 충전 100% 지린다. 초고속 충전 정말 야무지다. 근데 초고속 충전기가 있어도 뭐 어디 가서 써먹지를 못하잖아, 그지?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 볼까? 어디서 충전할 수가 없어. 전기 자체를 못 써, 다른 데서 쓰지 말라 그런데. 그냥 이거 하나만 넣고 보조배터리 하나 넣고. 일본은 민폐래. 그러니까 이게 좋대. 요게 진짜 삼성 정품. 이거 초고속 충전이 개지려. 근데 보조배터리 자체가 2만 암페어짜리가 있으니까 그닥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조배터리 여기 폰에도 안 달고, 그냥 가방에다 넣어갖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하기도 편하게
안에다 넣어버리고. 아, 왜냐면 이 2만 암페어짜리 이 무거운 보조 배터리 여기다가 셀카봉에다 달고 다니니까 존나 무겁더라고. 그냥 차라리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선이 나가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요거 빼고, 요것도 쇠붙이라 굉장히 무거워. 이렇게 하고 핸드폰 들고 다니면 굉장히 편하지. 어디서 넣었다 뺐다 해도 편하고. 아, 편하네.